네, 이처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약들 중에는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여기 있는 약들이 다른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약인가요? 네, 이 약의 경우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산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 치료제의 경우 혈관 확장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고산병에 처방되기도 하고 한 고혈압의 경우 복용 환자에게 털이 난다는 부작용을 차단해 발모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러한 다른 용도를 안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요. 네, 아직도 불치병이라는 편견에 갇힌 병 에이즈 하루빨리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하면 언제든지 정신병원에 넣어드립니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폐쇄로 TV 화면입니다. 건장한 두 남자에게 끌려가는 한 여자. 이날이 그녀에게는 다시는 떠올리기 쉽지 않은 끔찍한 비극이라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 한 3천만 원으로 그냥 무조건 이걸 시키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5천만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무서운 소리.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막 끌고 여기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신발장에다가 눕혀놓고 목을 조르는 범죄죠. 정신병력도 진료 기록도 없었지만 강제 입원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정신보건법 24조 때문이었는데요. 가족 2인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 반대라든가 뭐 이혼, 특히 재산 문제가 많고 또 종교 반대라든가 하고 뭐 이런 갈등 때문에 그 힘 있는 이제 가족이 힘 없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키는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병원 예. 입장에서 그쪽엔 보완이 계속 필요하겠는데요. 이 환자를 어떤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네, 아직도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한 사례자. 그녀를 입원시킨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는데요. 잠깐 나와보라고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근데 무슨 봉고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무슨 하얀 차. 그래가지고 뭔 얘기냐고 그래서 차에 얼떨결에 탔는데 그 차에 실려갖고 곧장 병원에 끌려간 거예요. 퇴원 후 가족을 상대로 소송 중이지만 정신병원에 보내졌던 아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이고 싶어요, 지금도. 아예 그쪽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게 해야지만 일상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약 76%가 타인에 의해 입원하게 되는 현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질환자라고 해서 당연히 폐쇄병동에 입원돼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진료되는 관행은 지금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인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눈길을 사로잡는 숨겨진 방송 영상 속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영상. 그 뒤에 찰나의 순간을 잡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는 다양한 특수 장비들이 있었는데요. 예. 어이, 멋진 걸 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촬영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요, 지금 안에는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출발! 자, 방송 장비 전시회답게 전시회장에는 다양한 특수 장비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요. 예. 그 중에 유독 시선을 끄는 특이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한 화면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제까지 모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게 전부 다 합성이라고 하네요. 실험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저도요? 아, 그럼요. 저 복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체험이라면 안 해볼 수 없겠죠? 아름다운 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나타난 또 다른 저의 모습! 우와, 신기하네요. 감쪽 같죠? 자, 이 밖에도요, 전시회에서는 영화 매트릭스로 유명한 타임슬라이스 등 다양한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많은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9월 30일부터 딱 3일간 진행되는 이색 전시회.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전시장으로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재밌겠네요.